우리 예레미야애가 저를 읽어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2024년 사순절 묵상 오늘 34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4장 7절에서 10절 본문으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먼저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눈여겨보아야 할 인물이 나옵니다. 존귀한 자들이라는 말 7절에 나옵니다. 존귀한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 사람들 사이에서 존귀한 자라고 불려졌나 보다 생각해보면 뭐 고위 관료, 높은 자들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겉으로 화려하게 보였던 그들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반전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심판은 지위,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그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본문을 이렇게 접근해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존귀한 자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전혀 다른 해석, 좀 더 분명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나시린을 의미합니다. 한글 번역으로야 존귀한 자들이라고 했지만 그 단어가 나시린과 동일합니다. 나시린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나시린도 있었지만 스스로 나시린이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빛나던 그들이 어둡게 되었다는 8절을 읽으면 나시린이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처럼 읽혀집니다. 하지만 본문의 맥락에서 그렇게 읽기는 어렵습니다. 7절에서 그들의 몸이 깨끗하고 희었다는 것은 단순히 피부의 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정결했다는 그런 과거의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8절에서 그들이 이제 검게 되었다라는 것은 피부색이 아니라 당연히 영적인 문제,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어지는 구절의 맥락에서 볼 때 이 구절도 변질한 헌신자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지독한 현실 앞에서 몸은 점점 쇠하여 가고 결국 자신들의 자녀들을 먹으며 생명을 연장하려고 했던 추악한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주요 요소 중에는 녹록치 않은 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마음의 여유도 있고 신앙도 좋은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그때 발견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현실과 기분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인간의 삶이라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괴롭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찾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임원을 해봤다고 믿음이 부족한 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유를 모르는 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가가 그의 믿음입니다. 우리 공동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한때는 헌신했고 열정이 넘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힘겨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헌신, 열정,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 생활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자주 무너지게 합니다. 현실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현실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